이분은 완전히 두 분 팬이고. 누가? 이분은 저희 두회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는 미장원 원장님이시고 저는 제가 조그만 남자를 갖고 있어요. 머리를 어떻게 이걸 깊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탁 진짜 내 의식이 내가 신이라는 거를 이렇게 꼬이 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무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가 따로 있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 중생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딱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지. 두 번째 큰 인연을 만나려나 보다 그러고는 왔어요. 오다 보니까 아 하동에 아 조금만 늦었으면은 벚꽃도 너무 좋을 뻔했어요. 벚꽃길도 아, 그 뒤로 왔으니까 벚꽃이 벚꽃길이 아니고 아직은 벚꽃이 안 피었을 텐데요. 지금 매화죠. 벚꽃. 저는 해마다 여기 벚꽃 구경 왔었거든요. 요즘 아, 네, 하동으로요. 예. 그래서 구례 화엄사 들르고 쌍계사 들르고 여기 그 길 있잖아요. 킹리버터. 네, 그 길을 돌다가 저쪽으로 가서 차 마시고 그런 간장이 있었거든요. 아, 해마다 왔었어요.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여기 있는 걸 몰랐어요. 신선해서 이미 여기 왔을 때는 3일이 지나서 신선도가 떨어져요. 맛대로 가. 야, 진짜 달다. 설탕이다 설탕. 네. 우리는 딸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니, 사냥해서 저라고 막 그러는 거. 남자 같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걔가 이렇게 보고 자꾸 보다 보니 엄마와 또 아들 같은 거예요. 사실은 맨날 나한테 마미, 마미 그래. 그러니까요. 자식이지, 뭐. 예. 마미야, 아니면 뭐야? 마미지. 재밌게 보다가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 이제 거기서 법문을 말씀하시잖아요. 법문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니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그것과 너무 일맥상통해서 아 저길 가봐야 되겠군 해서 예. 오게 돼서 직업은 모속이나 봐. 직업은 예. 아 삭발하는 걸 갖고 오셨잖아요. 예. 맞지? 예. 좋나? 나도 예. 좋아. 프라나호법으로 가신다니 뭐 필요 없겠더라고요. 뭐 다른 것들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딱 적어주라고요. 아 딸기가 감동이다. 전부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은 어떤 단체나 뭐 수행자들만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자기 자리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별할 게 없다. 보신다. 이런 스타일이 좀 저도 얼굴에 좀 맞는 것 같죠. 얼굴이 저는 괜찮아요. 네, 못 보고 집에 또 있어요. 집에 돌 이게 돌에 물이 채이면서 괜찮아. 더 맛있어. 퐁당 퐁당 넣어서 먹으면. 진짜 엄마시. 아니네. 내가 배 아파서 나왔다. 아니네. 아, 근데 진짜 윤회는 없다 그러셨는데 언제 자매셨나봐. 남매셨나 봐. 너무 남겼다.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실 때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알고 오셨고. 찾아 오셨는데 우리 나보고 하는 말이 쌍둥이라고 그러대나. 스님하고 저는 쌍둥이다. 그래.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예사로운 인연은 아니다. 네. 바로 그냥 딱 알았죠. 직감이에요. 직감. 맞아. 아니 진짜 딸기 정말 오래도록 이렇게 딸기 신선한 딸기 처음 먹었다. 일단 딸기 사올 생각 안 했는데 딱 운전하고 원장님 이제 출발하는데 딸기 사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막 급하게 딸기집에 세웠어. 그리고 사고 왔는데 이분도 사놓으신 거예요. 우리 원장님도 똑같이 저는 한 3-4일은 안 먹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치지 마라. 내 생각에 제가 이틀 저거 내 생각에 3일 먹는다. 3일. 정확히 아껴놓고 먹읍시다. 처음 들어봤다. 이거 아껴놓고 요새 드셔보니 진짜 맛있죠. 맛있네. 두 분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좋네. 생명이지. 얘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딱 들어오고 나 먹고 나면 잊어버리는데 야들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죠. 빨리 소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무상한지 몰라요 음식이라는 게.
맛있다 해놓고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까맣게 익고 이 안에 있는 장비들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이제 작업이 시작하는 공장 논리죠. 쏟아들 때까지. 그럼 얘들은 주인의 어떤 그거를 아이고 저거 봐라 우리도 모르고 우리 속도 모르고 저것도 먹는다 아이고 저거 욕하거든. 근데 주인은 못 알아들어 멍청해갖고 이 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인을 보내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배도 안 고프는데 막 먹고 막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죠. 배고프지 않는데 먹는 거. 배가 고프다면 사인을 보낼 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현재도 인식하고 있어요. 예. 이식하는 사람이 일식으로 전환해요. 거의 예, 일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호흡법으로 저는 식탐 때문에 못해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맞아요. 의식 때문에 못한다고요? 먹고 싶은 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 거기 그거 전환하는 게 참 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아 과일만 먹고 뭐 야채만 먹어도 살 수 있겠다고 하는 네. 그것이 네. 완전히 와야 돼요 나한테. 너무나 충만함이 그 전에는 이게 아,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게 와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이 벌써 딱 맞기 때문에 예, 그때는 안 되죠. 맛있어가지고. 아까 너무 좋겠다. 배도 안 고프고 그냥 하루를 굶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예.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에서. 예. 그래서 제가 단식을 해봤거든요. 예. 12일 단식하고 12일 보식을 해봤는데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식을 하면 아 몸이 정화가 돼서 훨씬 더 건강해지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방광이 안 좋아가지고 더 예민해지고 네. 더 모든 감각이 살아나 그렇더라고요. 이 혀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단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먹다 보니 다시 습관돼서 또 이제 원래대로 가고 두 번 해봤거든요 단식을. 그랬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 쉬울 것 같다는 생각. 평소 경우는 단순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모임 같은 것도 없고 저녁에 회식하는 이런 것도 없고 거의 위주로 가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 예. 오염되는 음식을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혀가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단식을 하면은 이 중독돼 있는 혀가 순화돼요. 순화되면서 음식 미각이 좀 예민해지죠. 농약 냄새라든지 다른 미세한 냄새까지도 다 맡게 되거든요. 나중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잘 먹어야지만 건강하다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들 때문에 너무 과잉 섭취한 것이 우리를 자꾸 망가뜨리고 있다 생각하십니다. 이 문제지 부족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몸은 알아가지고 다 만들어내거든요. 웬만한 영양소. 콜레스테롤도 간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기름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알아가는데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만만치가 않아 그래. 예. 주름없어 탱글탱글한 곳은 없지만서도 이 세상에는 음식을 또 안 먹고 살아간 사람도 많거든요. 새끼를 꼬박꼬박 먹었는데 결국 몸이 안 좋더라고요. 예, 뭐 피부병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눈의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그래가 제가 한 10년 전에 생식만 한 3개월 하니까요. 18년 동안 알았던 피부병이요. 깨끗하게 낫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도 안 낫더라고요. 뭐 의사 선생님이 뭐 고친다 말을 안 하고 거의 주사 놓고 약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했거든요. 의학 공부를 한 단식에 관한 거, 소식, 생식에 관한 거. 그래가지고 새끼 먹다가 이제 2012년도부터 두 끼로 이제 아침은 안 먹고요. 아침은 그냥 물만 마시든지 뭐 그러고 이제 점심하고 저녁을 이렇게 먹는 호흡식으로 프라나 호흡식으로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 전환시키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과일이라든가 이제 신선한 야채 같은 걸 먹고 이제 합니다. 여기 이쪽에 이제 이쪽에 그 수행이라니까 수련인데요. 지금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거든. 너무 과잉으로 하다 보니까 암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먼저 이렇게 자각이 와야 되거든요. 아,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구나. 근데 특히 이제 이런 도시 사시는 분들 대부분 뭐 사무직에 종사한다거나 어떤 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이러니까 뭐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니까요. 한 두 끼 정도 먹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좀 더 진보하면 이제 한 끼 정도. 근데 만약에 하루 한 끼 먹는다 하면 한 끼를 푸짐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 뭘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꾸 연습하다 보면 뭐든지 연습이거든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가지고 한 끼 먹는 것도요. 연습하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아 하루 두 끼 먹는 게 쉽더라고요. 아 아침 안 먹는 게. 아니 그러면 저기 그렇게 되면은 계속 수분은 보충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물을. 뭐 물이야 괜찮잖아요. 다 조화가 된 물도 필요 없어집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는요 반드시 단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단식해야지만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독소라든가 노폐물을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먹어왔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관절이라든가 장기에 또 이런 이제 신경계통에 이렇게 그 독소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단식하니까 이거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고요. 몸도 가볍고요. 그래가지고 좀 건강이 안 좋은데 만약에 뭐 오늘 너무 좀 과식했다 하면 내일은 하루 건너뛰고 음식을 안 먹고 이제 한 3일 혼자서 단식해보면요. 이쪽에 먹는 그보다 내공이 쌓인다랄까요. 그래, 3일 하면 하루 단식하라 하는 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3일에 뭐 이제 버텨내기가 그렇지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97년도에 처음으로 1997년도 그때 처음으로 내가 3일 단식했거든요. 첫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에 괜찮더라고요. 물 마시고 그러니까 아 3일 정도 이렇게 하니까 네, 어떤 내적인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래 우리 몸은 이렇게 최적의 상태가 음식을 안 먹을 때가요. 가장 최적의 상태입니다. 공복일 때. 그때 더 힘이 나고요. 이렇게 먹기도 했는데 요즘 음식이 워낙 이제 풍족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먹어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참 차차 이제 줄여 나가시면 낫지요. 건강에는. 공부하신다면서 어떻게 그걸 음식을 가지고 못 참아요. 아, 나 진짜 못 참아요. 그냥 가짜 배고픔이더라고. 제가 손님하고 머리 자르잖아요.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요. 그럼 손님한테 미안한 거야. 근데 나는 괜찮은데 저는 배 안 고프고 있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괜히 손님한테 미안함? 그것만 있지? 그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도 안 고파요. 원래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쓸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봐라.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계를 한번 넘어가 보라는 거지. 배가 고플 때 아이고 그냥 막 확 쫓아가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이 도대체 배고픔이 근원이 뭐냐고 한번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냥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제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면서 충만함이 올라오고 그때도 다시 하나도 배고픔이 없어져요. 그거는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 건데 다 그렇게 사람들 속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방에 가서 명상을 하면서 몇 번 느꼈어요. 아무리 간단한 식사를 해도 10시간은 소화 시간이 걸려야 돼요. 각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소화해서 처리하고, 아니, 보장, 보관하고, 뭐 지방으로 전환하고 하는 것까지 계산을 10시간인데, 7시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8시까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침 6시 내야 기어이 소화가 끝나는데, 그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 더 걸려요. 12시간씩 이렇게 걸리거든. 그리고 나면 좀 지나다가 또 그래 놓고 좀 지나고 겨우 소화를 했는데 또 먹어. 아침에 습관적으로 또 먹는 거야. 공장이 풀가동이라 맨날 24시간 이 모자라 한마디로 말해 24시간에 모자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24시간에 모자라는 거야. 하도 지겨워갖고 나중에 욕을 해. 막 소화를 안 시키고 막 그렇게 막 음식물을 그냥 팍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는데 이 무지한 이 멍뚱아리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또 먹는 거야. 자기 입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입이 궁금하니까 먹는 거거든. 입의 즐거움 때문에 먹는 거야. 이건 아무 이유가 없어. 이 좀 했어. 그러면 아이 보상 좀 받아야지. 그럼 맛있는 거 갖다 먹고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 오늘 좀 했으니까 먹어도 돼. 막 먹어.
그것이 이제 그 습관을 버리고 텅 비웠을 때의 그 충만함을 한번 느껴보시지 않은 이상은 못 고친다. 열심할게요. 텅빈 충만. 예. 회기 중에 한 끼를 단식하기 쉬운 시간이 오전 시간이거든. 아침 시간이야. 보통 뭐 아침에 보통 7시나 뭐 늦어도 8시에 식사를 하는데요. 그걸 잘 참으면 바로 이제 12시 한 4시간만 참으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침 시간에 단식하기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 단식을 이렇게 해보면요 가장 그 쉽다카는 거. 우리가 때만 고려하면요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아침을 안 먹는. 그래가 이제 예 점심하고 저녁을 이렇게 먹는. 이렇게 이제 차츰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도 좀 해놔야 몸에서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쌓여있던 영양 덩어리들을 파괴시켜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6시간을 공복을 지켜야 되는데 좀 될 수 있으면 점심을 늦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12시를 넘기는 것이 가장 좋아. 그러면 한 17시간에서 18시간이 되거든요. 공복이. 그 틈 사이에 그래도 그 활동량이 많으면 먹은 게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어제 저녁 때 먹고 어제 저녁 때 소화 덜 된 어떤 영양분들 뭉쳐있는 영양분들을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그게 오토파지가 일어난다. 그렇게 재활용한다고. 자기 자가포식. 스스로가 먹을 게 없으면 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에 냉장고에 신선식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냉동칸에 있었던 걸 가져다가 먹거든요. 근데 먹을 게 신선식품이 많으면 냉동칸을 안 갖다 써요. 똥 나중에 먹겠다고 얼려놓고 안 먹어. 근데 이제 먹을 게 진짜 똑똑 떨어졌을 때 냉동칸을 이제 해동을 해서 먹거든요. 똑같듯이 먹을 게 안 들어와야만 기존에 있었던 쌓여있던 지방 덩어리들을 깨부숴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가포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면 공복을 유지하려고 해요. 스스로. 그래서 단위가 16시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18시간은 돼야 돼요. 18시간 정도는 해놔야 그래도 조금은 몸도 이렇게 가벼워지면서 정화를 좀 하죠. 일적인 정화는 3일 단식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돼야만 한번 단식해 주면 이제 몸에 어디가 아픈지 정상으로 드러나거든. 단식할 때. 예, 단식하면서 나타나. 예. 음식을 먹을 때는 모릅니다. 자기 어디 고장 났는지. 그래 이제 단식하게 되면 몸은 스스로 모든 독소들을 그동안에 음식이나 공기, 물을 통해서 오염된 것들을 먹었던 독소들이요. 이 몸이 이제 바깥으로 최대한 배출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어디 고장난 부분은 스스로 이제 이 몸이 치유를 하거든. 그게 이틀 삼일 돼야 돼. 치유까지 들어가는 거. 지금 18시간은요. 치유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내가 필요 이상으로 했으면 여기 지방으로 이렇게 축적해놨을 거 아니에요. 군데군데 지방 덩어리로 모아놓거든요. 그거를 좀 쪼개서 좀 쓴다는 거지. 예, 그래서 조금 지방 덩어리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기세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만드는 거는 이제 3일 단식 이상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고 변화가 완전히 변화가 오고 요 대뇌에 있는 손가치에 있는 부분에 석회석 같이 이렇게 그런 돌덩어리 가루가 이렇게 막아요서 막아서 영적인 그런 에너지를 축소시키면서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치매로 가는데 그게 석회 덩어리들이거든요. 그것까지 정화시키려면은 좀 단식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호흡이 좀 깊어야 되고요. 제가 항상 명상할 때 보면 이 폐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폐가 강화가 되면요, 폐가 강화되면 이 손가체를 뚫어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활성화시켜요. 우리 뇌를. 그래서 제가 요가할 때 항상 장기를 이게 하거든요. 이 호흡을 하는 게 바로 이 손가체를 활성화시키고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호흡을 이제 이렇게 보니 제가 어깨 같은 데 등이 좀 아플 때 밑에서부터 깊은 숨을 내쉬면서 밖으로 딱 뿜어내면 이게 안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이게 근육통이 나는구나 이거를 제가 그게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네. 비닐로 물침을 하잖아요. 네. 땅에. 네. 그러면 공기가 안 통해요. 네. 고기만 탁 심어놓으니까 나중에 한 조금 지나고 나면 건져내도 돌덩이처럼 딱딱하거든. 맞아요. 바닥이. 그러면 곡괭이라도 안 빠지는데 우리 몸이 왜 병이 생기냐면 산소가 여기까지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러니까 맨날 욕심만 부리고 막 먹을 생각만 하니까 그건 급급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많이 먹으면 또 몸이 무거우니까 운동도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전체가 산소가 들어갈 정도 온도가 하려면 한두 시간을 굉장히 심한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농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하고 이 몸이 전체가 확확 뛰어야만 이게 산소 공급이 전체가 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 일상적인 그 정도로 호흡으로는 이 산소가 전체가 다 구도져가는 이 몸을 유연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코끼리 호흡을 연구했거든요. 코로 들어가서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호흡이. 아, 사람이 땅하고 사람의 몸은 5대 원소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오염되고 우리 땅도 막 오염될 물질 먹을 가잉으로 하면은 애들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땅이 딱딱해져요. 약 많이 치고 퇴비 막 이렇게 하는데 딱딱해지는데 자연으로 그냥 산소 호흡하도록 한 땅은 밟으면 밀가루처럼 부들부들하거든요. 우리 몸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호흡이 다 돼야 돼요. 잠잘 때도 발끝에서 숨이 들어마시고 그리고 몸을 자게 하는 거. 깨어났을 때 몸을 두드려줘요. 전체를 다 두드려주는 거예요. 늘상. 그래서 왜 가볍게 입냐면 가볍게 입으면 호흡하는 거 피부 호흡을 하는 거. 될 수 있으면 두껍게 안 입는 것이 좋다는 거지. 가볍게 해서 몸을 호흡하게 하고 잠 주무실 때는 웬만하면 홀라당 벗고 피부 호흡을 하고 주무시고 그래서 풍력이라 하죠. 풍력. 집이 있잖아. 아무리 좋은 집도 바람이 잘 안 통하면 빨래도 안 마르지만 순환이 안 되거든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움직여라 호흡을 깊게 하라. 우리가 그걸 꼭 가르쳐요. 그래서 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한 군데도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곳이 없게 하라.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죽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호흡을 할 때 명치에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치를 풀어줘야지 같이 이렇게 호흡이 편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차크라가 있고 있으니까 여기서 예, 100개부터 해갖고요. 예. 여기 차크라가 있고요. 예. 그다음 인당이 있고요. 그리고 목 차크라가 있어요. 그리고 가슴 차크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단전의 차크라가 있고, 그다음에 뿌리 차크라라고 예. 하고 우리 성기관의 차크라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슴 차크라가 열린 사람이 있어요. 가슴 하부분만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 에너지하고 사랑의 에너지만 그쪽으로만 이제 발달이 되는데요. 근데 가슴 차크라가 열리면 공감이 잘하고요.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따뜻하게 잘 감싸는 그런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이 원활하면 전체가 다 열려요. 결국은. 다 호흡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가벼워져요. 새처럼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돼요. 이제 호흡이 원활해지고 몸이 원활해지면 아픈 데가 없잖아요. 나이가 뭐 60이든 70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고 호흡을 잘하고 항상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하고 찬물로 좀 몸을 선선하게 하고 그러니까 프라나 에너지가 이렇게 선선한 바람과 계곡에서 이렇게 잘 불어오더라고요. 그걸 계속 느끼는데 그래서 몸은 좀 찹찹하게 하고요. 온도도 조금 낮추고 그래서 찬 데다가 한 번씩 몸을 좀 이렇게 내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다 보면 굉장한 건강체로서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어요. 암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멀어질 수가 있어요.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나는 일부러 병원 다니기 위해서 큰 대형병원 근처에다가 뭐 한다는 사람 보면 안쓰러워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이 큰 병을. 우리가 건강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그럴 필요 없고 무슨 암보험을 든다든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정말이지
아무도 의지할 게 없어요. 느껴요. 절실 나이가 들면 아니 50, 60대 되면 막 오금절인다 그러거든요. 다 이런 것 오염물질들이 다 엉겨붙어서 그래요. 그것이 그것만 다 해소되면 아플 게 없어요. 나 지금 띠박질 하면은요 웬만한 20대보다 더 빨리 뛰어요. 띠박질 지금 60인데 그것보다 더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관계없다는 거 나이도 관계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건강하게 음식 드시고 좀 횟수를 작게 하고 그렇죠. 이게 생각하는 거는 쉬운데 이게 사람이 이제 그게 60에서 70 말라식은 뭐가 하는 놈이냐면 행동파거든요. 한번 딱 이게 맞다 싶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신 거는 행동파죠. 너무 행동파예요. 저는 아 평소에도 항상 말 나오면 가요. 말 나오면 해요. 이게 그게 말라식이 발달하면 그래요. 아, 그래요? 70, 제일 70 말라식이고 제80이 아래라식인데 말라식만 발달해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행동으로 먼저 가는 사람들.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승리수님 춤추는 거 보면 날아가실 것 같아요. 금방 이래서 하늘로 날아가실 것 같아요. 덕설이야. 예, 날아가실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요번에 엊그저께 봤는데 막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요. 아 혼자 춤추는 거? 네, 뭐. 눈물 날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명상하고 나면 내면에서 와. 아 나한테 그게 와 쌓이고. 그게 이제 아픈 그거 다 사라졌는데도. 어떻게 보면 내가 대표주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아픔을 표현해보자. 그게 이제 오면서 네, 다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몸짓으로 귀여워 아기 묘유 우리 선물 받은 면도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 알아요? 배우자 그래 오셨을 때 어려운구나. 아니 그래도 배우자. 그리고 갖다 놓지 말고. 아 이거 큰 애기도 나와가지고 내가 너무 커서 애기가. 아니 이렇게 마르시게 안 뵀어요. 그냥 화면 뵀으니까. 나중에는 바꾸는 것보다 그냥 새로 체인지 해야 돼. 얘는 오래 되게 오래 걸려. 제가 미용실에서도 몇 년 씁니다. 거꾸로.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거 배워야 된다니까 이런 거 안 보는 것도 쉬운 게 교수 선생님은 안 보면 모르지 그래도 애기잖아 우리는 애기는 항상 배워야 돼 스님한테 뭐 하실 말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기 힘들고 또 온다는 또 것도 없고 예 그러니 예. 제가 그냥 도인 스님을 알게 돼서 만을 만나서 몸을 고치고 이제 몸을 완전히 건강하게 고쳐서 제대로 공부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런 직업을 갖게 됐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절에 가서 일을 좀 도와줄 일이 있어서 제가 스님 3개월만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게 제가 들어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부처님의 정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갑자기 어디서 도통해가지고 근데 그 행은 너무 청렴하셨어요. 바로 그 스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 하다가 그 스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땅 속에 있는 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보라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파보니까 제가 말한 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캐내고 정말 그 스님이 구리로 만든 어떤 뭐 그 스님 표현으로 청력기야. 풀을 청자 힘력 해갖고 청력기라는 걸 동그란 원을 묻었어요. 그 청력기라는 걸 묻은 밑에 또 역삼각형의 어떤 돌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또 얘기했더니 그럼 또 다시 한번 파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말한 돌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10년을 거의 한 달에 10번은 이제 땅 파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이제 땅 속에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요. 어떤 빚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조그만 요만한 절로 이제 병을 쫓겨가게 됐어요. 쫓겨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절에서 쫓겨나오기 전에 1년을 절을 데리고 전국의 모든 사찰을 다니셨어요. 절이 망해서 쫓겨나와서 조그만 그 스님의 저기 태생 그러니까 태지였던 데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맥이 풀렸는지 그냥 딱 방에 다리 꼬고 하루 종일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365일 중에 360일을 계룡산을 다녔어요. 근데 꼭
전국에 있는 산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1박 2일 정도 정상에서 찍고 그 다음 줄기로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정보만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 연습을 그렇게 시키고는 돌아가셨어요. 그 죽은 다음에 10년은 너 혼자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로 개합이 안 돼요.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가면은 분명히 어딘가 하나는 힌트를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왔어요.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길 중에서 하나였고, 예. 이제 그걸 계속 그쪽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계속 발전이 되는 것이고, 예.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거고요. 그걸로 이제 뭐 계속 써먹고 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니요. 지금 자체가 생시 상태와 그다음에 꿈꾸는 상태와 깊은 잠이에요. 그게 연속이에요. 늘 똑같아요. 늘 새벽에 의식이 깨어나면 살아있는 생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잠이 들면 깊은 잠이 빠져요. 선잠이 있다 깊은 잠이 빠지죠. 그럼 자기 본성 상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깊은 잠에서 살포시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상태가 새벽녘에 잠이 깨어갈 때 의식과 반반씩 이렇게 나타날 때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게 나타나요. 그리고 보여주거든요. 자기가 생각나는 관심 있는 쪽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내 삶에서 하나의 페이지예요. 내 의식에서 일어난 하나의 꿈이에요. 그림이었대. 우리가 꿈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제 것도 꿈인데 맞잖아요. 어제 지난 것도 꿈이에요. 꿈을 놓아버리고 이 말이에요. 꿈을 놓아버리고 본성에서 안주해야 돼요. 그 나머지게 다 조금 전에 내가 막 타고 하다가 여기서 헤맸죠. 그게 꿈인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이죠. 꿈이에요. 지금 이 순간 외에는 다 꿈이에요. 다 꿈을 쫓고 있어요. 사람은. 내가 과거에 이런 기억을 쫓고요. 내가 과거에 그 고통을 쫓고요. 그런 기억들을 쫓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한테 아무 지금 현재 나의 본성으로 합일되는 부분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모든 것들을. 공부 안 했으면 뭘 안 했겠습니까? 그럼 내가 선방에서 옛날에 공부했고 나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 걸 다 끌어안고 살을까요? 모두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가요. 일체가 몽 아니에요. 하룻밤 꿈이라. 도신스님이 어느 날 꿈꿨더니 자기가 막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야. 쫓기가지고 말이라. 어? 어떻게든 살아볼 거라고 말이야. 그 좋은 여자하고 말이야. 손을 잡고 말이야. 도망을 쳐가지고 말이야. 막 가다가 어? 그리고 애 낳고 자식 새끼 낳고 이러다가 이런 고통스러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딱 깼는데 꿈이었잖아요. 꿈이 아닌 게 어딨어요. 지금 이 순간 외에 다 꿈인 줄 알면 끝나는 거구나 하고 텅 빈 나의 본성에다가 꽂아야 돼. 깃대를. 꼭 거기에서만 안주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 외에는 다 싹을 버려라. 얼마나 허망한지. 이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 몽 아니라 하루아침 한바탕 꿈을 꾼 거거든요. 그래, 꿈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꿈인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하고 이야기할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도 여기서 드러낼 게 하나도 없다. 토록, 한코 토록 하나도 여기다 드러낼 게 없어요. 영으로 없어. 죄를 삼고 있어. 생각 없음으로써 나의 몸을 삼았다, 이 말이야. 무슨 생각을 할 게 있습니까? 생각이 없는 자리가 있었을 때, 비로소, 야, 저 사람은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텅빈 자리를 보여주는 사람.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고 아무것도 한 바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더 할 일도 없고 그냥 텅빈 본성에서 자기만을 바라봤을 때 그때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숙제가 내가 숙명처럼 내가 받아왔다고 생각한 그런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그게 말입니다. 다 나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세요. 올라가서 여기는 꼭 명당인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대단하게 큰 자리를 하나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뭐를 얻으셨습니까? 중생 노름한 겁니다. 큰 꿈을 꾸셨네요. 예. 우리도 재밌는 꿈을 꾸고요. 모두 다 자기 캐릭터에 맞게 꿈을 꾸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미용실의 원장의 꿈을 꾸고요.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승려지만 그래 너 나한테 한번 건드려봐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런 자유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캐릭터를 잡아야 돼요. 캐릭터를 잡되 본성에서 합일돼서 잡아야 돼요. 본성과 벗어나면요, 본성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힘들어요. 그 자리가 제로 포인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로 포인트 자리, 본성 자리는 텅 비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힘든 것이 없는데 거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들고 괴로워요. 고통스럽고. 제로 포인트만 왔을 때는요, 제가 지금 일을 해도 일이 힘들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몸이 가볍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텅 빈 상태로 일을 해요.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뭘 하겠다는 생각이 아무거나 없어요. 그냥 단지 이 순간에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해갖고 뭘 돈을 벌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힘들어요. 왜? 본성과 멀어지기 때문에. 본성은 텅 빈 그 자리예요. 이것만 알면 끝나요. 본성의 자리가 텅 빈 그 자리라는 것만 알면 힘든 걸 안 해요. 안 만들어요.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했던 그 지는 내 삶을요 한번 유추해 가보면 압니다. 파고 말이야. DB 파고 말이라. 어? 삭제를 하고 이 짓을 왜 했느냐는 거지. 이게 뭐 누구를 위해서 우두다. 꿈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거 말고는 다 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오늘 아침 것도 꿈이에요. 진리라면요 변하지 않아요. 보석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변하지 않죠. 그 보석의 가치가 있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서도 진리라는 건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것이 진리였다면 변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도 변하지 않고 땀도 변하지 않을 것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처럼 모든 건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은 명당인데 지금 명당 아니에요. 왜요? 길 하나 잘못하면 그래야 되는 거고요. 찰나의 변을 바뀌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마음이 금방 요래다 금방 요렇다 하는 마음인데 뭘 참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텅 빈 내 자리 그거 말고 없어요. 사람이 친하고 사랑해가지고 말 내가 말이라 네 진짜 네 영혼에 내가 심장 떼줄게야. 한 10년 살동안 하니까 저거 빨리 안 죽나? 자식이 부모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 버리고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뭐예요? 내 뱃속에 나아졌는데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죽이고 서로 재물을 보고서 저 인간 빨리 안 죽나?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아무도 진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만 아시면 돼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 단 하나도 없다. 영원할 것 같죠? 부부 사이도? 아유. 영원한 게 없습니다. 원래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공 상태거든요. 원래 텅 빈 자리. 그것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